빨간 공 뒤돌리기를 이용한 공략이 뭐 무조건 나와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시작. 에드레펜 선수의 촉으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에드레펜스 선수의 시즌 초구 성공률은 55.1%, 평균적이긴 하지만 초구 에버리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1.8. 또 이거는 지금 딱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약간 깊게 못한 것 같아요. 배치로만 봐서는 뭐 거의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라인이 보였지만, 네. 지금 빨간 공 일목 족구가 단쿠션 맞고 올라가면서 이 키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께를 어느 때보다도 좀 잘 써야 되는 그런 초구였는데요. 아쉽게 놓쳤습니다. 선수들이라면 뭐 설마 저런 실수를 하지 않겠지 싶은 그런 상황에서 에드레펜 선수가 공을 뺐습니다. 오! 자, 초구 공략부터 2점짜리였는데 완벽 넣어치기였죠? 공략대로 간 게 아닌 그런 상황이었지만 득점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 공간이 좀 작았기 때문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살짝 짧게 빠져나갔는데요. 아, 코너워크 아주 좋군요. 예. 신비로운 코너워크를 보여줬던 공. 최현준 선수도 당황해서 손으로도 인사하고 고개로도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엎돌리기. 네, 들어갔어요. 가장 이상적인 출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포지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다음 공 옆돌리기로 예상이 됩니다. 섬세하게. 오, 짧았네요. 아, 공. 자, 지금 빨간 공에 대한 포지션 위치를 너무 신경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로 빨간 공은 잘 갖다 놨는데, 자, 투 쿠션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거의 맞겠지 싶은 느낌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워낙 터치가 부드러웠기 때문에 3에서 약간 모자랐네요. 조금이라도 건드렸으면 다음 공이 나쁘지 않았을, 네. 상황인데 결국 이 공은 에드레펜 선수가 공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그나마 다행인 게 뱅크샷이 안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공이 대각선으로 서 있기 때문에, 와, 네, 더블 쿠션. 네. 좋습니다. 에드레펜 선수가 초구에서는 당황스러운 실수가 한 차례 나왔지만 더블 쿠션 잘 성공시키면서 첫 득점. 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빗겨치기의 그런 형태인데 타격감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시점을 조정을 한 그런 더블 쿠션이죠. 네. 정확하게 공략 성공하면서 바로 반격 시작합니다. 자, 참 어렵게 섰네요. 당점 하단으로 내리면서 리버스 공격인가요? 여기서 회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긴 합니다만, 예. 네, 조금 모자랐어요. 일단 출발은 약간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초구를 놓쳤고, 네. 다음 공은 잘 쳤지만 공이 계속 어렵게 오고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 이게 반복되면 컨디션이 좀 저하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공은 안 맞아도 어느 정도 수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지금 노린 건데, 공이 선수가 그래도 공략할 방법은 있죠. 예. 뱅크샷. 하얀 공 향해서. 아하. 자, 지금은 내 공이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면 투뱅크가 훨씬 쉬웠을 텐데, 네. 약간 위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투뱅크를 겨냥하기가 약간은 함정이 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사실 다른 게 칠 게 없으면 그래도 쳤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공이 있으니까 시도를 했고요.
기회를, 선수. 네,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최원준 선수인데 네. 오른쪽에 틈이 있는데 그쪽 뱅크샷을 보지 않고 옆돌리기를 바로 선택을 합니다. 확실한 1점을 노리겠다라는 이거 근데 아닌데요. 너무 네. 또 잘못 들어갔는데요. 에드리펜 선수의 성향으로 보면 예. 이런 공은 이제 2점짜리보다는 1점을 치는 게 주로 이제 나타나는 성향인데 그렇죠. 뭐 뱅크샷 득점률에서도 이번 시즌에 이제 20%가 살짝 넘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14.6, 15.9, 19.7 높아져서 이제 20.8. 그렇습니다. 이제 20점이 20%가 안 되는 그런 선수들이 몇 되지 않는데 이런 선수들의 성향은 1점 위주로 치면서 포지션 플레이 능한 선수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최현준 선수 빗겨치기 길게. 네, 이번에는 성공. 좋습니다. 하얀 공이 보이지 않는데 투뱅크도 나쁘지 않고 빨간 공 더블 쿠션. 자,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뭐 반대쪽으로 가서 쓰리뱅크도 나오긴 할 각도 같긴 한데요. 리버스. 깔끔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예. 최현준 선수 이번 시즌 에버리지가 1.492, 1.5 정도 되는 게 자신의 PBA 투어 최고 기록이기도 하고 이 정도 에버리지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장타도 잘 친다는 얘기여서 지금 네. 장타율도 8.9%거든요. 물론 이제 대진상에 약간의 좀 불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성적이 안 나왔다 뿐이지 한방 걸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멋진 경기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컨디션 같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이번 시즌에 승률은 높지 않지만 네. 나오는 그 에버리지나 장타율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해보다도 좀 좋은 그런 모습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잘 치고 지는 시즌과 잘 못 치지만 자주 이기는 시즌을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뭐가 더 나을까요? 못 쳐도 이기는 게 중요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최현준 선수는 좀 이번 그렇습니다. 시즌 좀 속으로 답답한 마음이 클 것 같네요. 이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마 경기 운영적인 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딱 결정을 해야 됐을 때 상대방을 무릎을 꿇릴 수 있는 결정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초 남기고 시간이 거의 쫓기다시피 자, 이게 이만큼 올라가서 약해요. 계속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올라갑니다. 예. 네. 레펜스 선수는 앉으려고 했고 최현준 선수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붙었네요. 예. 저도 한참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잘 굴러갑니다. 저도 네. 클럽에서 헬릭스 볼로 쳐보면 멈출 듯 계속 가요. 네. 재밌어요. 예, 맞았죠. 공의 영향인지 네. 아니면 또 천의 품질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지 모르지만 두 가지 조합이 아주 좋았을 때 이렇게 구름이 좋거든요. 그리고 공이 붙었기 때문에 예. 테이블을 조립하는 기사님들의 능력이 또 중요해요. 그렇죠. 네. 예, 천을 얼마나 당기냐. 그렇습니다. 너무 이 대회장에 있는 테이블을 당기게 되면 좀 길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아이스링크가 되는 거죠. 네, 대부분 이제 클럽에서는 최대한 많이 당기길 또 그 당구장 사장님들은 원하거든요. 예. 초반에는 좀 굉장히 애를 먹는데 대회장은 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품질로 만들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천천히 돌아서 네. 네, 좋아요. 분명히 출발은 레펜스 선수가 훨씬 더 안 좋은 듯한 약간은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운이 좀 따라주면서 네. 또 분위기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장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어요. 행운이 아주 큰 행운이 쫓아왔습니다. 득점하면서 포지션을 노릴 수 있을 그런 배치죠. 네, 그렇습니다. 두께를 좀 쓰면서 빨간 공의 위치를 만들어내겠죠. 코너 바짝 돌아서 성공. 네.
한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갔던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그 다음 대회에서 바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일찌감치 짐을 싸는 경우가 많았는데 레펜스 선수는 지금 지난 대회 준우승에 이어 계속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였던 쿠드롱 선수만 해도 이번 대회 1라운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 시즌 우승하고 나서 우리 이번 시즌에는 3차 TS에서 3위, 바로 직전 대회에서 결승전 준우승까지 갔으니까요. 좋습니다. 빗겨치기로 세워서 멋지게 성공시킵니다. 네, PBA 스타일에 완벽하게 적응을 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가장 이상적인 게 완전하게 PBA 스타일로 자신의 몸을 개조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스타일은 유지를 하면서 PBA와의 접점을 잘 잡아낸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네. 오른쪽 방향으로 옆돌리기. 오늘 옆돌리기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이 공은 네, 좋아요. 완벽하네요. 네. 감각을 확실하게 되찾았습니다. 5연속 득점. 최현준 선수 앉아서 상당히 찜찜하죠. 연속 득점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행운의 득점. 거꾸로 올라와서 딱 멈추며 들어갔던 공. 그거 하나가 지금 경기를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 나가고 있네요. 아, 이게 참 확실하게 감 잡았네요. 많은 선수들이 행운의 샷이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공은 좀 대충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좀 프로답지 못하고 좀 미안해서 못 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뭐 선수로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또 레펜 선수는 언제 어디서든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죠. 네. 왼손입니다. 앞돌리기 포션. 여기서 꺾이고 약간... 튕겨서 네, 성공. 약간 길지 않았나 싶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득점이 됩니다. 왼손으로도 정확하게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득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7연속 득점. 자, 이제 최원준 선수가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예. 이번 이닝에 이런 에드레펜스 선수의 행운 때문에 또 혹시나 좀 멘탈이 흔들릴까 뭐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레펜스 선수가 행운의 여신을 데리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뭐 거처를 한국으로 완벽하게 옮겨서 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은 조금 좀 짧았죠? 예. 타격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거리에 있고 저기울기에 있는 공을 앞돌리기 길게 칠 때 타격 없이 치기가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네. 행운의 득점으로 시작해서 장타로 잘 연결시킨 에드레펜스. 스코어는 8-5. 뒤돌리기. 최현준 선수 자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좋습니다. 가장 치기 편한 상태의 뒤돌리기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옆돌리기로 네. 자, 옆돌리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볼 수 네. 있는 옆돌리기지만 두껍게 해서 파이브 쿠션으로 봅니다. 키스 확실히 제거하고 좋아요. 공도 네. 네. 지금 이제 완벽한 두꺼운 두께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빨간 공이 횡단을 하면서 이목적구 쪽으로 이 키스를 내지 않게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선정을 잘했죠. 예. 횡단을 하면서도 빨간 공은 간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하는 타이밍에 공이 꺾일 수 있게 컨트롤하는 최현준 선수의 공격.
대회전. 이목적구 앞으로 살짝 빠져나왔고 이러면 보통 근처로 잘 가던데 역시나 네, 성공하네요. 예. 자 오늘 뭐 나쁘지 않아요 최원준 선수. 네. 분명 레펜스 선수에게 좋은 흐름이 갔고 또 자신의 실력 발휘를 잘 하면서 7연속 득점으로 역전을 만들어냈지만 최원준 선수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8-8 동점. 네, 최고로 잘 돌렸어요. 네. 4점. 4연속 득점으로 한 점 더 앞서 나갑니다. 9-8. 자, 완투에서 너무 길게 의식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돌리지 못하는 상황도 나올 뻔했는데 네. 최대한 깊숙하게 옆 돌리기를 퍼쿠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뒤돌리기. 좀 컨디션이 워낙 좋아서 그렇습니다. 치기도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득점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요. 지금 5연속 득점을 하는 동안에 무리한 공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본인이 평상시에 연습했던 힘 배합으로 득점이 되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대회에서 의도대로 공을 계속 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간혹 이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 중에 이상하게 1점만 치면 다음 공이 안 쓰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득점은 했지만 본인이 평상시 연습한 대로 안 들어갔다라는 의미하고 이제 상충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 여기서 예. 좋습니다. 네. 넣어치기를 치나 했는데 한 네. 점짜리였어요. 넣어쳤을 때는 이제 그 내공의 진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물론 이제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보내겠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네. 공 먼저 치는 것 같이 이렇게 정확도를 기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실한 1점을 우선시하는 게 맞습니다. 빗겨치기. 아, 좋아요. 네. 오. 아, 뭐 큐굿이 살아있네요. 정말 완성도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펜스 선수가 7점을 치자마자 곧장 또 7점으로 받아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점수 쌓아올리는 속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네. 거침없습니다. 그리고 넣어치기. 완벽한 넣어치기. 아, 이거 얇게 들어갔네요. 예. 네, 찬스였는데 아쉬워하네요. 네. 그렇죠. 이거 들어가면 바로 세트 포인트인데. 그렇습니다. 아, 참 찬스였는데. 네. 아. 보통 저기 울기에서 저렇게 깊게 들어가는 너무, 경우는 별로. 아니요, 너무 예. 부드러웠어요. 지금 아, 기울기가 부드러워서요. 있기 때문에 예. 약간 타격감이 씨 들어갔어야 돼요. 너무 얇게 들어간 네. 거죠. 저 상황에서 일부러 깊게 넣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내공의 속도나 타격감을 좀 높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서 지금 얇게 맞은 거죠. 네. 1세트 5이닝 8-12. 에드레펜 선수의 옆돌리기 이번엔 타격을 좀 줘서 회전이 많이 실렸어요. 네. 레펜스 선수가 분명 멋진 연속 득점을 보여줬지만 최현준 선수가 그걸 무력화시키는 다득점을 통해서 자 최현준 선수 또 자신의 능력으로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이어지고요. 네, 자 이제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크게 돌릴 수 있는 공이 왔어요. 키스는 걱정 없고 바로 네. 들어갑니다. 빗겨치기 대회전. 이제 비교적 레펜스 선수의 다음 공이 최원준 선수의 첫 공을 이렇게 견제를 한 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점이 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수술 잘 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예. 옆돌리기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 오늘 뭐 컨디션 최상이에요. 네. 지금 이 공도 좀 걱정이 되거나 불안한 심리가 있으면 바로 들어가긴 좀 어렵잖아요. 네. 워낙 자신감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냥 라인이 딱 보이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내 공을 라인, 원했던 라인대로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지금 최원준 선수의 컨디션입니다. 네. 자, 감각이 정점을 향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대회전인데 하얀 공이 약간 지금 코너 쪽보단 좀 많이 길게 있기 때문에 길게 쳐서 완벽한 마무리를 해냅니다. 네. 와. 네. 최원준 선수 5이닝 만에 15점. 눈부시게 빛나는 득점력을 선보이면서 덤덤하게 승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트가 기대되는 1세트 때의 최원준 선수의 경기력 아주 돋보였어요. 네. 게다가 지금 최원준 선수가 노란 공을 쳤으니까 2세트는 촉으로 출발을 할 거고 촉 초구는 포메이션은 또 네. 좋거든요. 네. 이 세트 경기가 정말 컨디션이 좋으면 한 2세트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그 피크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때 레펜 선수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기대가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견제가 들어가겠죠. 웰컴 저축은행 월드뱅크 PBA 챔피언십 32강 최현준 선수와 에디 레펜 선수의 경기 2세트로 이어집니다.